Stalkers. 안녕하세요, 이집트 성대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자, 오늘은 6, 7월 내돈내 3편을 준비했는데요. 역시나 쇼핑은 짜릿했습니다. 아니, 없어요. 결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현명한 소비다. 자, 그러면 내돈내 산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우선 제가 향기 쇼핑을 했는데 향수. 향은 개인 취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향이 어떤 향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저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고 끝향이 머스키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그래서 한 10년째 사용 중인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.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첫 향만큼은 살짝 달콤해요. 근데 끝향이 뭐랄까 진짜 부비적대고 싶은 느낌?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비적거리고 싶은 게 뭔 느낌인지 알아야 면집자들이 면집을 하지. 만약에라도 궁금하시다면 시향해 보러 가세요. 되게 무책임하네. 무책임하지? 아, 이거 괜히 내가 이런 향이요 했다가 맡아봤는데 아닌데? 이럴 수도 있잖아. 그리고 한 9년째 사용 중인 프레데릭 말의 Outrageous. 요 향도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앞서 보신 제품보다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향이에요. 바이레도보다 달달함이 덜해서 좀 호불호가 덜 타지만 첫 향이 특이해. 뭐랄까? 설명해 줄게요, 이번 건. 뭔가 사이다? 아니면 모기향? 그런 달달 프레쉬한 향에서 끝향은 머스키한 톤으로. 아니 사이다랑 모기향이랑 어떻게 같아? 아니 그런 향 있잖아.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향이 살짝 그런 향 아니에요? 사이다나 모기향이나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. 이 뭔 개소리야? 자, 그래서 제가 구매한 향수는 블리 제품이에요. 블리의 리미티드 에디션 목욕하는 여인.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그중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고 조향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향이에요. 자,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비누향. 근데 이게 그냥 시중에 파는 그냥 그 깍비누 이런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비누로 팍 나오면 수증기 팍 나오는 그런 포근한 향이에요. 그냥 고부향이야. 이 수증기가 포인트야. 그 수증기 향이 있어. 요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무려 두 개를 한 번에 쟁여놨습니다. 뭔가 칙 뿌리고 나면은 심신 안정이 된다 그럴까요? 그래서 좀 자기 전에 한번 뿌리고 자요. 이러면서 자. 그리고 두 번째 향수 구매템은 톰포드. 내가 돈 좀 썼어요. 톰포드의 네롤리 향. 이 제품도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라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이 제품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진짜 없어요. 선물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향수인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, 내가 뿌린 거. 향기를 설명하자면 처음 딱 뿌렸을 때 살짝 오렌지 껍데기? 그런 시트러스 하면서 살짝 달달한 향이 나다가 그 특유의 아로마틱한 네롤리 향이 나고 끝은 또 머스키. 전체적으로 여름에 뿌리기 좋은 상쾌한 향이지만 발랄한 상큼함이 아니라 포근한 상쾌함, 우아한. 근데 가격이 사악하긴 사악하더라고요. Stalkers. 다음 쇼핑템은 백팩을 샀어요. 제가 기존에 샀던 휴먼메이드 그 가방이 제가 워낙 보부상이기 때문에 그 가방이 찢어졌어. 그래서 이왕 살 거 좀 크게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브라다 가방을 샀어요. 제가 고민한 요 두 제품이 있었습니다.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큰 걸 사는 게 맞았겠지만 등 쪽에 패드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게 좀 싫었어요. 제가 원하는 백팩은 금통 해가지고 좀 자유분방한 백팩이었는데 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착용감도 편하고 작긴 작아가지고 요즘 삐뚤루템으로 그냥 막 쑤셔놓고 댕기고 있어요. Stalkers. 다음은 티셔츠. 요즘 버뮤다 쇼츠를 되게 즐겨 입고 있는데 여기에 스투시 감성이 그냥 갖고 싶었다 그래. 갖고 싶은데 출시만 하면 흰색, 검정색은 다 솔다시야. 그래서 리셀로 주고 샀어요. 행복하면 뭐다? 현명한 소비. 보통 스투시는 사이즈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해서 헐렁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원단이 좋고 막 이런 거 모르겠고요. 스투시 감성이죠. 다음은 무파사님의 초대로 가게 된 팝업인데요. 펀치드렁크 파티스와 3927씨의 콜라보레이션 팝업이었어요. 거기서 구매한 요 티셔츠 지금 입고 있어요. 되게 심플하게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인데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. 근데 굉장히 크다. 그래서 평소 앵라 사이즈가 아, 좀 더 컸어야 됐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. 여기서 나오는 티셔츠 진짜 다 크더라고요. 요즘 심플하게 잘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. 요즘 헐렁한 티셔츠 왜 줬냐고? 여기 겨드랑이 쪽이 내 겨에 안 껴. 땀자국이 안 난다는 거지. 이거 꿀팁이다. 헐렁하게 입으면 좀 덜 빨아도 돼. 요 팝업에서 요 모자까지 구매를 했는데 나일론 볼캡이에요. 평소 볼캡을 생활용, 전투용 혹은 그냥 패션템으로 사용을 하는데 좀 소재감이 특이한 걸 찾았는데 이 나일론 바실라 크물통 이뻤습니다. 소재도 소재지만 진짜 솔직하자면 여기 사용된 블루 컬러감이 진짜 예뻤어요. 그냥 블루가 아니라 빈티지 블루라고 해서 되게 블루 컬러인데 한 몇십 년 묵은 듯한 살짝의 노란기가 도는 블루? 캐주얼한 룩, 흰 티셔츠에 포인트로 탁 주기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캡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투할 일이 많아요, 평소에. 그래서 찾게 된 여름용 새로운 소재감의 캡은 바로 벤들스의 시어서커 캡이었어요. 확실히 소재감만 변화를 줘도 괜히 소장욕구라는 게 뿜뿜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소장욕구가 되게 뿜뿜해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네요. 사용된 로고도 자수로 되게 빽빽하게 들어갔고 그게 좀 레트로한 맛이 있어요. 뭔가 미국, 뭐 LA 이런 데 막 차
타고 지나가면 뭐 여기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성. 그래서 이 제품도 여름에 시원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이제 아마 올여름 끝나면 이거 신은 알 거예요. Stalkers. 자, 다음은 스니커즈들이에요. 제가 상당히 스니커즈를 많이 샀더라고요.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에어포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올백포스 굉장히 잘 신고 있으니까 올블랙포스 있어야겠지? 해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요 바시티 자켓, 요 미드나잇 네이비 요거는 다 써야 했어요. 딱 내 사이즈가 있었고 리셀 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잘 신고 등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디다스 웨일즈버너 콜라보레이션 컨트리 제품이에요. 요 제품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.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. 근데 요게 제가 평소 입는 스타일과 조금 매칭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은 못 신는 그런 조금 아픈 손가락템? 못 날렸네. 아니야! 보고 있어도 행복해! 그런 거야! 못 날렸네. 보고 있으면 행복하면 뭐다? 현명한 소비. 그럼 그러다 리셀하지. 난 안 해, 난 다 실착해. 그래서 보여드리는 제가 어쩌다 당첨된 나이키 자크미스. 나크미스. 제가 이거 관세 물어가지고 리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실물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실착을 바로 해버렸습니다.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분해가 나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발 끈. 신발 끈 끝에 그 옹졸하게 조그맣게 들어간 이 나이키 그게 뭐라고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실착하고 있어요. 절대 그냥 관세가 막 막 그 수고 과정이 막 이래서 그냥 뭐 그냥 Stalkers. 자, 마지막 소비는 독특해요. 하이진 프로덕트라고 해야 될까요? 날씨가 요즘 너무 꿉꿉해가지고 괜히 뭔가 피부 트러블도 있고 이게 잘 씻고 댕기기도 하고 뭐 이런데 왜 날까 싶었는데 뭔가 내가 베개 커버를 매일 빨거나 매일 갈 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더티노프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탈지 기능도 있는데 티트리나 어성초가 들어가가지고 피부 진정 효과에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뿌리고 자면은 피부 트러블이 안 나겠지 해서 매일 머리맡에 두고 뿌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요?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찝찝하잖아. 마스크에다도 찝찝찝 뿌리고. 사실 향기가 티트리 딱 그 향이기 때문에 오 티트리! 티트리 향 나! 엄청 상쾌한데? 티트리 향을 싫어하신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6, 7월 내 돈 내 산 아이템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. 역시나 저는 쇼핑에 멈춤이 없다. 뭐 그리고 제가 여성 아이템 안 사겠어요? 나도 여자라고 여성 아이템 추천해드릴 순 없잖아. 살 거야?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엄선해서 제 쇼핑템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